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은 영신다육 어디에 왔을까요? 여기는 고창군 아산면에 있는 공무원 하신 분이 퇴직해서 바나나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나나 농장을 소개시켜 주려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올해 초에 이제 심으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와봤더니 전에는 완전 묘목이 내 키보다 내 무릎 밑에 내려갔는데 완전 내 키보다 천장을 하우스가 요 사장님 몇 미터? 5미터 50. 천장을 다 달아요 이 바나나 나무가. 오, 너무너무 잘 키우셨어요. 자, 바나나 쭉 구경하실까요? 5m 50에 거의 제 무릎도 안 찼어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이렇게 잘 키워놓으시다 오랜만에 왔는데. 그리고 바나나도 열렸어요. 바나나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실까요? 어디 정글에 가면 바나나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바나나를 이렇게 열린 모습을 보게 됐네요. 바나나가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어요. 바나나 따먹고 싶어도 아직 안 익어서 따먹을 수가 없네요. 바나나 한 우와 이게 한 손인데 이거 보실래요? 뺑 둘러서 우. 정말 바나나 농사 잘 지셨네요. 요렇게 한 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바나나가 여기는 500평 좀 넘을 거랍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만드셨답니다. 보세요. 혹시 바나나 농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창군 아산면 여기 오셔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전에는 여기에 귤나무도 있고 밑강도 있고 천혜향? 황금향? 황금향. 저 황금향을 하나 따주셔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밑강인가? 보이신가요? 주인 사장님 몰래 한 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종류는 모르겠지만 과일도 열렸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여기에 구아바인가? 사장님 여기 열린 열매가 뭐지? 레몬? 엄청 큰데? 레몬치고는? 저기도 열매가 열어있고 이거는 뭘까요? 이 열매는? 좀 큰데? 밭에 상추도 심어 놓으셨고. 우와, 열매 큽니다. 이게. 오, 이거 뭘지? 엄청나게 큰데? 밭에 부추도 심어 놓으셨고. 우와, 아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바나나 나무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나요? 전 실컷 봅니다. 다니는 길은 바나나 이파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쟤는 이제 겨울을 위해서 온풍기 시설도 해놓고. 보이신가요? 오늘 바나나 나무 실컷 구경하세요. 바나나가 이렇게 열렸답니다. 여기에 바나나 열릴 때 모습 찍은 건가 봐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보이신가요? 오, 이거를 어떻게 키우실라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